안녕하세요. 금대산 약초입니다.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. 지금 뭐 한참 산에는 바쁜 시즌인데, 고양이들이 좀 아파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또 진해 있는 동물병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총 3마리인데, 이놈은 얌얌이라고, 이 목욕탕 앞에서 그 매일 밥을 먹고 하는 순한 순놈입니다. 얌얌이는 순놈인데, 영역 싸움을 했는가, 왼쪽 앞발 쪽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밥은 잘 먹는데, 그래서 그 목욕탕 주인분께서 이 또 성금을 한 4, 5만 원 되겠습니다. 성금을 또 마련해가지고 이 얌얌이 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. 얌얌이는 정말 그 복받은 고양이입니다. 얌얌이! 얌얌이! 병원 가서 발 놨자? 응? 알았지? 응? 얌얌이고, 요 뒤에 또 보면은, 요는, 저, 목공이 하시는 분, 그, 진주 이반성에 사시는 분인데, 이, 길냥이를 몇 마리 거둬주신 분인데, 그 길냥이 중에서 앞놈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, 많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무지개 나라로 갔고, 또 이놈은 또 다행히 또 살아서 정말 애교 많고 사람 잘 따릅니다. 그래서 앞놈인데 앞놈 이 중숭아 수술한다고 오늘 또 데리고 가고 있고, 이제 또 뒤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노랭이 많어. 이놈은 또 저희 집사람 버릇이었어. 자기한테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제가 또 가가지고 데리고 온 놈을 나름대로 훈련시키고, 이놈도 이제 중소화 수술한다고 지금 총 3마리 3마리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참, 오늘 바쁜 시즌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또 활용해서, 이, 아픈 고양이 이 내 치료도 해주고, 중순화 수술도 하고,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처리해야만이 또 산에 가서 또 제 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, 오늘 이것도 시간 내서 동물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태산 약초입니다.